아,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장녀 안수산 여사는 미 해군을 최초로 입대한 아시아계 미국인이자 그곳에서 최초 여성 포격술 장교가 되신 분이거든요. 네. 봤던 것 같아요. 네. 안수산 여사. 네. 사실 한번 지원했는데 동양인인데다가 키도 작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런 편견 때문에 입대를 거절당했다가 다시 지원을 해서 그것도 전투병과에 지원을 해서 대공포병의 장교가 되신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안수산 여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싸움을 내가 이어나가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로 해군에 지원하셨고 또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일본군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일익을 담당했을 정도로 암호 해독가로서도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곳에 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독립에만 기여한 게 아니라 세계 대전. 그렇죠. 기여하신 거네요. 이런 거 핏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걸 보면. 네. I think he had some sort of a charisma. Young man came up to him and said, after his speech came up to him and said, I am worth nothing. I haven't done anything. He says, but from now on, after hearing your speech, I will work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